자네가 제주도로 파견될 대마사인가? 나는 조내관이라고 하네. 떠날 채비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불렀다네. 빨간 태극 문장은 체력이요. 초록 태극 문장은 지구력을 뜻하네. 특히 지구력은 이동하거나 순간이동할 시에 소모되니 잘 관리하게나. 보찜은 아이템이나 무기 등을 넣을 수 있는 곳이지. 앞에 놓여있는 아이템을 집어 왼쪽 어깨로 가져가서 놓아보게. 보찜을 꺼내지 않더라도 빠르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네. 대마록은 현재 임무나 습득한 대마 스킬, 도감, 도말 등이 기록되어 있네. 자주 꺼내서 보게 될 것이야. 지금부터 실전에 돌입해 보겠네. 이동하시게나.
고생했네. 드디어 떠날 준비가 끝난 것 같군. 가서 소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게나. 조선 16세기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돈다. 결국 왕의 귀에까지 전해지면서 왕실은 무명의 퇴마사를 제주도로 파견시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민가에 도착한 퇴마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
소문이 사실이었나?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다니 어째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뭔가에 홀린 것 마냥 나를 공격했다.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